최근 영상에 달린 댓글 제보,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일제시대 지하 벙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태종산 정상 부분에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다는데 관련 기사나 안내 표식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취재팀은 40년 전 제보자 기억 속에 남은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전문가로부터 진실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총살을 시켜버려. 지하 벙커 태종대 언제쯤 보신 건가요? 80년대 본 것 같은데 한 두 번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 안이 깨끗하고 50평 되려나? 80년대 중대는 생활할 수 있었어요. 장화석이 하나 있던가 들어가는데 사람은 되겠더라고. 입구가 잘 안 보이고 그냥 땅굴이야 보이긴 해. 일제시대 때 품종 헌터로 썼기 하니까 딱 느낌이 태종대 정상에 가까이에 보면은 쉼터가 있고 근처에 네. 있던데 그 표시가 없더라고. 태종대가 70년대만 따지면 해도 출입을 못했대요. 일제 그 군사 요새가 있던 지역이라. 일제시대 잔재물이라고 하는데 40년 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가 많네. 아! 야!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제시대가 아니고 6.25 참전? 걷는 여자 아니에요? 걷는 여자 곧 런칭합니다. 아, 런칭이 했겠구나. 저희 다비줌에 저를 따라오는 지금 경쟁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정상 부근이래요 일단. 무조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길쯤에 있겠죠. 저기 배들이 왜 떠 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개그치는 줄 알았는데. 아 진짜요? 아직 방송이 장난입니까? 아 나도 자고 싶다 자는 남자. 멘트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담이 없잖아. 그럼 부담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우리 팬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지하 벙커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는데요. 혹시 여기에 가면 지하 벙커 같은 게 하나 있다는데 모르겠는데요. 아이러브 시민 현장. 다리 같은 거 있어요, 다리. 제보하신 분이 정상 부근에 가면 쉼터가 있고 거기 보면은 지하 벙커가 보인다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쉼터 같아요, 여기. 혹시 여기 지하 벙커 같은 거 있다는 제보가 왔는데.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돌아 내려가야 돼. 돌아 저쪽에 내려가면 아 있어요? 네. 이야. 벙커 본 적 있어? 벙커? 이야 태동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어릴 적에 석등걸 해가지고 얼음 저장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요 부근인데 확실히 모르겠네. 안에 보면 마궁이도 있었고 한 50평 정도 크기 뭐 군대 내부반처럼 생겼다던데. 그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기어를 따라서 가다 보면 예. 맞은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뢰가 예전에 많아가지고 지뢰를 제거를 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팔 봤는데 느낌 이상합니다. 어? 뭔가 구멍이 있어요. 저거는 대수가 아닌가. 와 이거 약간 그거 같잖아요 정상봉. 와 무섭다 이게 진짜. 이걸 맞았네. 또디야. 와 울리는 거 봐요.
어쨌든 저희가 대공 왔던 그 지하 벙커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40년 전엔 틀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공구리가 쳐져 있고요. 안에 불빛을 비춰서 보니까 안에도 나무를 덧대가지고 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니까 울리는 걸 봐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하 벙커의 정체를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실제 태종산에는 40년 전 제보자가 봤던 지하굴이 존재했습니다. 여태껏 취재하며 봤던 어떤 굴보다도 입구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입구는 벽돌로 굳게 닫혀 있었고 돌 틈으로 본 내부는 식별이 불가했습니다. 취재팀은 관련 기관과 주민에게 이곳의 정체를 수소문했습니다. 석빙고, 저장소, 지하벙커, 해안포 등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전문가에게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듣으면은 시반 5년에서 20년 사이 좀 되지 않나 싶은데 저한테 재벌한 사람은 따님이 재벌했고 당사자는 편찬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200명 좀 되는 뭐 상당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징집이 돼가지고 불을 파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동북쪽으로 막 뚫렸다고 그래요. 해안까지 뚫려있었답니다. 백고동 소리가 훤히 들리고 기적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시기에 불에 있는 사람들을 몽탕 총살을 시켜버렸다. 불 안에서. 이 양반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 무덤 속에서 안 죽고 살았다가 뻘뻘뻘 뛰어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 이야기가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 그 불을 갖다 파본다든지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불도저를 가져가야만이 팔 수가 있고 시신이 있다고 그러면 시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분명히 이런 것 같아요. 해방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을 날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엄청난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후이 추모해주는 의미에서도 그거는 밝혀지지 되지 않겠는가. 우리 후예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산 태종대 지하벙커. 여러 설들을 종합할 때 이곳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해안포 기지로 추정이 됩니다. 남구 오륙도 포진지, 거제도 외양포 등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곳을 둘러싼 소문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재팀은 역사적 가치까지 매몰되지 않도록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동굴이 하나 더 있다고요?